자동차는 평지에서 보통 가잖아요. 근데 옆에 가끔 도랑도 있죠. 네. 자동차가 그 작은 도랑에 이렇게 빠진 거 그런 거본적 있다. 저는 뭐 너무 많습니다. 시곡길 많이 가가지고. 가끔 무서워요. 아니, 가끔 무서워요, 진짜.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맞아. 빠질까 볼 때 있어. 우회전할 때 이럴 때. 근데 도랑이 좀 조그만 도랑이 아니라 큰 거. 넓은 개울 같은 데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있어. 오, 그런 곳에 차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어머, 설마. 어, 어떤 상황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시골길인가 보다. 저 앞에 차가 내 네, 나오더니 약간 이런 데였어. 피해, 피해. 이런. 안 돼, 설마. 나오더니 피해, 피해. 안 돼, 설마. 세상에. 우와, 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여기는 도랑 정도가 아니죠? 네. 차가 이제 처박혔어요. 아. 어머, 웬일이야. 무서워. 너무 위험해요. 아니, 아까 그 차는 저기서 나오면 가지. 어, 가는 거잖아요. 하지 왜 여기서 되돌아가려고. 하지 왜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 식당 가려고. 계속 그냥 그대로 그냥. 옆에 식당 식당 와서. 가려고. 근데 누가 더 잘못했어요? 이건 맞아. 그 앞에 차죠. 완전 앞에 차. 그죠? 앞차가 더 잘못했어야 옳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뭐가 나오면은 어, 뭐 있네? 미리 속도 줄였어야지. 어? 네. 어? 뒷차 잘못이 더 크다고. 어? 뒷차 잘못이 더 크다고. 어? 에? 아, 저는 여러분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는 앞차가 거기서 나왔으면 가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행할 그런 생각이기 그죠? 때문에. 예, 갈 줄 알았는데. 아, 누구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갑자기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실 비율은 누가 더 잘못이냐 이걸 떠나서요. 들어온 차는 가야 되고 또 뒷차는 앞에 뭔가 있으면은 미리 좀 조심 좀 해야 되고. 그러잖아, 여기도 저기 여기 폭 빠졌으니. 너무 깊이 빠졌어. 깊은 데 빠졌어. 여기가 한 2m 정도 깊이? 꽤 깊네요. 그리고 여기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충격이 완충 작용을 해줬구나 그냥. 어. 바위 덩어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고 들어오지. 그리고 2m가 아니라 더 깊었어요. 한 5m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퍽. 그게 있나 본데 또? 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 어떻게 이 영상 무서워. 그럼 못 살 것 같은데? 못 살지. 자,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아, 고속도로. 세게 달릴 텐데. 어떤 사고였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요. 아, 고속도로는 빨리 달려가지고. 가다가 이제 나 오른쪽으로 이제 광주 쪽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우와! 우와! 뭐가 왔지? 뭐야, 잠깐만. 왜 치고 갔어, 근데? 뭐가? 왜 치고 가는 거야? 왜 치고 가는 거야? 친구 아니야? 갑자기 치고 갔어요. 후방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뒤에 오던 차가 빠르게 오길래 저 차 보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도 이 차가 갑자기 왜 그래? 같이 가는 거야?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치는 거야? 그리고 차는 이렇게. 와, 웬일이야. 진짜 아유. 아유. 아니, 저 차가 들이받았고 정도면... 여기서요, 들이받아서 내 차가 다행이다, 이렇게. 다행이다. 완전히 뭐 저건 폐차네. 몇 번 구른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지금 몇 미터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아, 높이는 한 7m 정도 된대요, 7m. 7m, 와. 7m는 아파트 몇 층이지? 3층? 아니, 저 차 하나 들이받았고 여기서요, 들이받아서 내 차가 이렇게. 여기 위가 도로예요, 여기 위가. 어, 많이 떨어졌네. 저기까지 다 계속 떨어졌구나. 너무 놀라셨겠다, 진짜. 아니, 저건 폐차네. 고속도로에서 받고 간 차는 그냥 간 거예요? 아, 그 차는 그냥 갔대요. 그 차는 그냥 갔대요. 우와. 아이고, 아, 나 진짜 너무 열받는다. 완전 오. 뺑소니인데. 네. 와, 이렇게 쳐놓고. 부딪혔잖아요, 그죠? 확실히 알죠, 그거는. 저 뺑소니로 인정되어야 옳겠죠? 맞아요. 예. 저 뺑소니가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정되면은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원만하게 형사합의 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위험해. 맞아, 위험해. 지금 피해자분은 어떤 상황이세요? 진짜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여기 뼈가 골절. 네, 안화골 골절. 네, 안화골절. 너무 많이 부었다. 그리고 어깨. 어깨뼈도 부러져 갖고 지금 재활 치료 중이세요. 아이고. 얼굴에 다쳤어.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설마? 그분이 가해 차량 사주분 같았어요. 에? 에? 나 방금 욕할 뻔했어. 알고는 있었구나. 한 5초? 제가 나와 있는 거를 보셨어요. 보고 이제 다시 시야 밖으로 나가셨어요. 가해자가 신고 안 했다고 들었어요. 확인을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가해 차량이 신고한 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에? 와, 너무 해봤는다 근데. 처음에 자기랑 같이 사고 난 게 아니라 단독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한테. 근데 이제 경찰 측에서 블랙박스랑 이거 다 보고 사고를 낸 게 맞고 근데 구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변명은 차가 이상했다. 급발진처럼 차가 이상했다. 자기가 내려고 한 사고가 아니다. 근데 이게 그 차가 렌트카였거든요. 근데 렌트카 업체에서도 정비 이력이나 수리 이력이 없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전혀 없고 연락처도 몰라요. 아, 이해가 안 가네. 절대 합의하지 마. 현재 가해자는 핸들이 왼쪽으로 쏠렸다고 하면서 운전 미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측에서는 후퍼스 의뢰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로 했고요.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그런 사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혐의가 제외된다면 저는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출연진 중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 계세요? 바이크?
오토바이 넘는 것 같아. 바이크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토바이 불안해. 맞아. 자동차 갑니다. 근데 빨리 가시네요. 자동차 가는데? 빨라, 이 빨라 보이지만 빠르지 않아요. 속도 좀 줄이는데. 어? 사람까지? 옆에 사람까지? 이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장소가? 사거리. 사거리인데 뭐가 없어요? 신호.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그죠? 그럼 서행이에요, 무조건. 서행. 첫째가 서행, 두 번째는? 네. 봐야 돼. 전방주시. 봐야 돼.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옆에 차들이 있어서. 불법 주정차. 불법 주차. 이것 때문에 안 보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요. 여기 요 차. 요 차를 지나기 전에 딱 멈춰서 목을 좀 빼서 잘 안 보이면 네, 그랬으면 사고 안 났겠죠. 이번 사고는 누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보는 거는 뭔가가 오토바이 운전자에 뭘 볼 거예요. 제가 뭘 볼 것 같아요? 자동차는 멈추는데 오토바이 멈추지 못하니까 오토바이 잘못이 좀 커야 되겠죠. 한 70대 30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길 교차로에서는 서로 속도 줄이고 안 보일 때는 살피고 네,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가 물어줘야 되는 거죠, 저거는? 그렇죠.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둘이 다 잘못했죠? 같이. 50대 50이면 50대 50으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목길에 조심하진 않았지만 이건 쓰고 있었죠? 네. 그렇죠. 이거 안 쓰다가 붕, 쾅. 붕, 쾅. 예. 시행어. 예. 붕, 쾅. 붕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박사는 신호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야, 좀 어둡다 이거. 어둡다. 신호 바뀌었어요. 가요. 어디? 천천히 가는데. 쾅 안 돼 여기서는. 어 뭐야? 세. 어디 봐야 돼? 어? 아이고 뭐야? 와, 어디서 나타난 거야? 뒤를 박은 뭐야, 거야, 뭐야? 보지도 못했어. 와, 저거는. 다시. 아니 사람이 많아 많아. 몇 명이야? 두 명. 어 두 명. 두 명이 뭐라? 어머 왜 이렇게 빨리 달려? 헬멧을 안 했어요 그죠? 어머 어떡해. 사람 완전 날아갔어. 어머. 여기는 운이 정말 좋았어요. 블박전 잘못 하나도 없죠? 없어요. 저 달려왔고 우와. 어디부터 떨어졌어요? 우와, 다행스럽게. 등 한 번. 예. 이쪽으로. 만약에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에요. 아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대진탕 걸리죠. 그 오토바이 운전자 나이가 되게 학생들 같은데. 어려 보여. 젊어요. 네. 어려 보여요. 예. 오토바이가 또 보험도 안 된대요. 아이고. 결국은 저럴 때는 내 차에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이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뭐 누나 다녀왔지만 베트남 갔는데 거긴 오토바이 진짜 많잖아요. 다들 근데 되게 이걸 잘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문화죠, 문화. 아, 술이라도 마시고. 이거 안 쓰면요. 운 나쁘면은 붕 떴다가 아스팔트 떨어지면서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좀 무섭다, 이거. 자,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가는데요. 예전하고 좀 길이 바뀌었대요. 예전에 여기서 좌회전했었는데 여기 아니네. 직진 좀 더 해야 되나 보다. 조금 직진하려고 그러면 다시 자 틀어서. 설마. 갑니다. 가는데 오른쪽에 뭐가 와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디. 그냥 들어와. 머리. 머리. 어떡해. 예.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헬멧 봐, 완전히 그냥. 그냥 벗겨지네, 헬멧이. 헬멧 날라갔어. 막이 쏘러지신 게 너무.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헬멧과 같은 거죠? 그냥 네, 날라가. 그냥 벗겨져요. 이걸 안 쳐줬나? 턱끈을? 만약에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아, 머리는 이렇게 떨어져. 네. 지금 제 털이 뭐예요, 털? 시험 한번 볼까요? 털이 아닌 것 같은데? 털이 날라가고. 옷이 아스팔트에 찢어졌네. 이 마찰 때문에. 이분은 운이 좋아서 다치기만 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헬멧을 써서 턱끈 안 하면은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제가 빵점에 가깝다고 그랬죠. 네. 대부분 헬멧에 대한 인식이 자기 안전 때문에 찬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속에 걸리지 맞아. 않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하고 막 그랬는데 막 쓰면 다 망가지니까 이렇게 걸쳐놓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아이고. 이번 사고는 역시 헬멧과 관련돼 있는데요. 헬멧을 쓰기만 하고 턱끈을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요. 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아, 불안해. 1톤 트럭이에요. 1톤 트럭이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네, 오토바이라. 그죠. 자, 신호 기다리면서. 네. 너무. 자, 신호 바뀌었어요. 아, 저 설마? 천천히. 그러면 안 되지. 뭐야? 머리. 아니 왜 왔지? 뭐야 이게? 신호가 이미 끝났는데. 여기서요. 아니 끝났잖아. 신호가 끝났는데 그냥 와.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에요. 한참 지났어. 그냥 와요. 왜 오는 거야? 다른 차도 부딪힐 뻔했어요. 머리부터 떨어지신 거. 예. 지금 이게 아까 썼던 그 반모. 반모야 저기. 그죠? 턱끈 안 하니까 그냥 날아가잖아요. 머리 그럼 부딪히신 거예요, 지금? 모르지 뭐. 설마. 아, 끔찍하다. 왜 그러셨어요? 가장 나쁘게 상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아, 돌아가셨군요. 와. 헬멧만 썼으면. 그러니까. 신호만 잘 지켰어도.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안타깝네. 턱끈 안 하고 오토바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번지 점프하면서 요거 줄 안 거거든 다를 바가 없어요. 아우 똑같죠. 우와. 무섭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라이더 분들 헬멧 진짜로 꼭 필수. 그리고 딸깍. 블박차가 우회전하면서 사고나 있는 차를 발견하게 돼요. 하겠습니다. 겹겹이 사고 나나 보다. 아, 여기 사고 난 차가 있네. 여기 사고 난 차. 이정이 사고 나 있어. 내 차를 들이받았어. 에? 1, 2 가던 차가 앞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이 차 밀어놓고 자기는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근데 마침 블박차 1, 2 가다가 블박트라고 이 차 부딪혀요. 부딪혀서 부딪히면은 저 차가 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500m 앞
그치, 도망가자. 야, 이걸 도망친다고? 도망간다고?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죠. 쫓아가야죠. 이제 차에 타요, 지금. 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가야지. 이제 추격전이 시작되나 보다. 예. 없어. 어디 갔어? 여기 또 저 방지 타. 아유. 아, 뺑소니로 지금 신고하려고 도주하고 있거든요. 차 잡고 지금. 터졌어 차가. 네, 경찰에 신고하면서 쫓아갑니다. 우와. 아, 빨리 감기 해서 그래, 빨리 감기. 아니, 어디까지 간 거야?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거지? 안 보이는데? 남바. 아, 봤어. 또 여기서 봤어? 결국 정의는 살아 있다니까. 응, 박아버리시지 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리 지금.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 내려. 안 되겠다. 예. 네. 저 사람은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네. 그럼 다시 쫓아가요. 와, 진짜. 이분도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많이 단단히 나신 거예요. 맞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만취래. 너무 위험해. 와, 저 마인이 있죠. 쫓아가다 사고 날까 봐 걱정되네. 왜냐면 다른 사람도 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실려 있는데. 아저씨 짐 실려 있는데 덜컹하면서. 네. 네, 대성공단. 아, 지금 저기 꺾던. 잡아주세요. 하지마.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아, 이제 다른 쪽으로 간다. 하고 있거든요. 중부 자동차 검사 소방이요. 우와. 야, 이거 경찰도 출동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돼, 얘를 빨리 막아. 사람도 있어. 운전이 상태인데. 무섭다. 이거 무슨 생각? 다른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안 돼. 지금 취했는데. 그쪽으로 빨리. 아니, 이 차,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운전 자체가 안 되네, 지금. 나무 박아라, 하자. 흰색. 네. 아니, 저렇게. 그리고 가다가? 뭐, 박나 봐. 다쳤지, 지금. 세게 박았는데, 뒤에 지금 다 잘랐는데. 우와. 아, 불안해. 또 박을 뻔했어. 왜 이래. 예, 아, 그럼 잡아줘, 어떻게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막았거든요, 차. 자, 막았어, 이제. 이렇게. 네, 그 다음부터. 막았어. 네, 빨리 와주세요. 여기 장례식장 있는데요. 네. 장례식장. 장례식장 앞에 정보점 탔어. 자, 차에서 내렸어. 방금 내렸죠? 아, 이 새끼야! 무슨 느와르 영화 보는 것 같아. 예. 혼나야 돼. 사이다네, 사이다. 아저씨,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예. 잡았어. 이게 정의군을 해주셨네. 70대 30대, 80대 20대 얘기했어요. 100대 빨라.